절시다의 전자 엑스파일을 찾아주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죠. 코미디계의 대모입니다. 개그우먼 문영미 씨하고요. 이희구 씨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아니 근데 화면에 투샷을 잡혀놓으니까 이 두 분이 그냥 자매 같아요. 네. 친자매 같고 37년지기라고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두 분이 뭐 친해지신 뭐 동기가 있습니까? 친해진 거는 일단 이 외모가 서로 비슷하다는 거. 네. 임성훈 씨가 잘 아시겠지만 제 젊었을 때 잘 아시잖아. 잘 알죠. 그럼요. 아예 눈에 확 띄었죠, 정말. 그럼요. 네. 제가 이제 원조잖아요. 네. 한참 있다 후배가 딱 불었는데 눈길이 자꾸 가는 거예요. 왜? 예뻐. 그때부터 끌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 챙겨주신 거죠. 또 닮은 점이 또 두 분이 있으시더라고요. 아니 어디 그거요? 두 분이 혼자 사시는 게 더 닮으셨더라고요. 예. 아이고. 그렇지. 그런 부분에서 좀 서로 좀 많이 위안이 좀 되십니까? 언니가 손을 다치셨어요. 그래서 혼자 이렇게 일상생활하기가 좀 불편해하셔서 언니가 손이 아프면 내가 언니 손 대주고 내가 다리 아프면 언니가 내 다리 대주고 네. 그러면서 요즘에 지내고 그걸 뭐라 그런지 아냐? 동병상련.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거 뭐 길게 얘기해. 너무 좋아 보이세요. 그냥 두 분 관계가요. 그러니까.